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번 주에도 굉장히 다이나믹한 시장이 펼쳐졌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급등을 해버리고 하락할 때는 급락을 해버리는 굉장히 정신없는 시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내용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큰 우려였던 원자재 가격 급등, 이번 주에는 약간 브레이크가 걸렸죠. 이따가 잠깐 살펴보긴 하겠지만 국제유가가 고점을 찍고 살짝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개선됐다라는 부분이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아직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만 회담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해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점 구간에서 낙폭과대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려는 이런 모습들도 나왔어요. 앞으로도 변동성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아요. 특히 다음 주에 미국의 FOMC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커질 때는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고점에서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그 변동성의 끝은 하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변동성이 커질 때는 그 변동성이 끝나는 지점에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결론적으로는 다음 주 FOMC 이후에는 불확실성 완화로 인한 시장 반등은 나타날 수 있다고 보니까 너무 용기 잃지 마시고 시장에 눈 부릅뜨고 또 살아남아서 또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공 투자에 대한 길로 제가 런앤런을 통해서 꾸준히 안내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황부터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시황 점검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두 가지 포인트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유가 급등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부각이 됐는데, 물론 이번 주에는 유가가 약간 안정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추가적인 유가 흐름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요 물가지표 움직임을 주목하자. 자,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주가를 처음에 끌어내렸던 건 뭐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아니에요. 금리 인상이에요.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주가가 하락하다가 러시아 우크라 이슈 때문에 더 하락한 거죠. 그래서 여전히 금리 관련된 내용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투자 포인트 다음 주에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유가입니다. 오펙과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인데, 최근에 보시면 원유 생산량이 사우디와 오펙 국가에서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요. 국제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가 갈 수 있다는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꺾인 이유는 뭐죠? 네,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뭐 이란, 사우디, 오펙 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산만 본격화가 된다면 유가는 떨어집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 증산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유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우디라든지 오펙 국가가 계속해서 원유 생산량을 제 생각에는 늘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급등했었던 원유 가격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고 더 끌어내려지면 시장에는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다음 주 WTI와 뭐 브렌트유, 두바이유 이런 국제유가가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약간 더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삼아보시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볼게요. 물가인데, 제가 물가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가지고 와요. 근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의 PC 디플레이터, PC 상품 물가, 그리고 서비스 물가 입니다. 보시면 네, 딱 봐도 네, 어마어마하게 급등하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가 없었어도 물가는 급등하는데, 이번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상품 가격, 뭐 철 가격, 팔라줌 가격, 뭐 유가, 금 가격 다 폭등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더 높아졌어요. 연준에서는 경기 둔화가 우려되지만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가 지표가 좀 안정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뭐예요? 안정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결국은 두 가지 포인트죠. 자, 첫 번째는 다음 주에 국제유가가 조금 더 꺾인다면 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다. 두 번째는 지금 폭등하고 있는 물가 지수가 어쨌든 안정돼야 시장이 전고점까지는 반등한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과 물가 지수 두 가지를 또 체크 포인트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다음 주 시황을 보시는데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